안녕하십니까. 술바이 농원입니다. 우리도 2022년 새해 농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쌈채소 모종을 갖다가 이제 미리 씨앗을 파종을 하고 2월 말부터 모종을 갖다가 교체 모종을 이제 새로운 모종을 갖다가 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보통 한 달 반 정도 좀 길게 모종을 키워야 돼. 그래야지 좀 뿌리도 잘 돌고 좀 짱짱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이렇게 모종을 기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모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모종도 또 비트는 이제 뭐 겨울에 좀 일찍 심어도 되기 때문에 비트 모종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열선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열선을 한 10년 이상 썼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약간 피복이 벗겨진 게 있는지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차단기가 이제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열선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열선이 막 되게 많이 필요해 가지고 모종을 이제 겨울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좀 이제 보온 덮개 덮고 이러면 열선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게 온도 조절기인데 여기다가 열선을 갖다가 이제 뭐 한 3개 정도까지는 달아도 되겠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열선 까는 거 까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 때도 이렇게 이제 핀이 이런 핀 갖다가 여기 이제 부지포를 깔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포를 깔았기 때문에 핀으로 해가지고 요 간격은 한 요 정도 10cm 정도 간격으로 해가서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간격도 요 정도로 해서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넓게 해가지고 열선을 두 개를 갖다가 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앞에는 이제 좀 열이 많이 필요한 것들, 뒤쪽으로는 열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거, 그걸 갖다 모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열 줄로 이렇게 쭉 깔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갖다가 한 10cm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런 고정 핀으로 해서 간격을 갖다 일정하게 맞춰서 열선을 갖다 깔아줍니다. 지금 저기까지 쭉 이렇게 깔았습니다. 열선을 깔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열선이 이게 이제 포터거든요. 이게 그 씨앗을 여기다 넣고 넣는 건데 이렇게 바로 닿게 되면 이 열선 지나가는 자리만 쌈이 금방 올라오거든요. 이게 모종이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만약에 우리는 이제 이게 그 화분 원포트짜리 화분 요게 다인데 트레이죠. 그건데 그게 예전에 좀 쓰던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놓고 이렇게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이 이 밑에 이제 고루고루 이제 열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닿는 게 아니라 뿌리가 바로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약간 사이를 떴기 때문에 뜨면 이제 열이 골고루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한번 이렇게 깔아주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이제 열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렇게 한 5cm 정도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이 이 열선이 지나가는 데나 뭐 안 지나가는 데나 거의 열이 고루 퍼질 수 있겠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꼭 요거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아니면 이제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런 트레이 같은 거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하나 깔고 이렇게 놓던 거, 거꾸로 놓던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연결하는 거, 자, 이 열선 연결하는 거는 여기 열선 하는 게 이제 여기 한쪽에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 이쪽에 전기 있는 거하고 까만 선 전기 있는 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네. 자, 이렇게 했더니 두 개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도, 이쪽에 거도 두 개를 이렇게 물려줍니다. 자, 이렇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예. 이 전이 이제 이쪽으로 전원이 하나 들어왔죠. 여기 하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점프를 시켜가지고 같은 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점프를 시켜서 같은 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 하나, 이쪽으로 하나. 예. 요거, 요거 하나고 요거, 요거 하나. 이렇게. 예. 그 전기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돌아서 열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센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놓냐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다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자동으로 내가 만약에 온도를 이쪽에 보면 온도를 내가 뭐 25도에 맞춰놨다, 30도에 맞춰놨다 이러면 그 온도 이렇게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꺼졌다가 켜졌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기에 전기선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열선 장치가 모두 끝납니다. 이게 전기를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전기 지금 들어왔죠. 여기 전기가 들어왔죠. 예. 온도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면 꺼지고, 예. 딱 소리가 나고, 예. 이 하우스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15도 정도 딱 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전기선을 갖다가 전열선을 갖다가 이제 모종을 겨울에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선을 킨 다음에 이렇게 비닐 덮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온 덮개까지 이게 이렇게 해서 온도 조절기를 갖다가 온에서, 온도 조절기를 온에서 이제 오프해서 온을 시켰습니다. 자, 온도는 한 이제 한 2도 정도 맞춰도, 20도 정도 맞춰도 뭐 이 안에가 온도가 한 24~5도 정도, 그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발화하기 아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씨앗 파종하고 열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르바이 동원이었습니다.